오늘은 가수 김은영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은영 씨께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학창 시절이 궁금해집니다. 공부, 네, 어릴 땐 잘했어요. 근데 네. 좀 커가면서 청소년 시기 때 약간 뭐랄까요? 아버지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하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공부보다는 반항을 좀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비행 청소년이 된 건 아니고요. 좀 공부를 좀 멀리 했던 게 있어요, 사실은. 네.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딱히 그 가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원래 합창단, 네. 어릴 때부터 합창단, 뭐 또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 이런 걸 하면서 주로 클래식에 가까웠었는데, 그래서 대중음악은 그냥 듣는 음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지역에서 하는 청소년 예술제 그 가수 아, 예.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서 관전가요 대상을 받았는데, 아, 내가 이렇게 일반 대중적인 노래도 부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마 제일 시초였던 것 같고, 자연스럽게 그 다른 어떤 일 때문에, 노래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 예, 예, 네. 예. 알바로 하기 시작한 게 이렇게 직업 가수까지 돼버렸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었나요? 네. 딱히 뭐 노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 오히려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고, 특히나 고3 때 담임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습니다. 맞아. 선생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군요. 네. 그러니까 예. 뭐랄까요? 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 네, 네, 네.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러 다른 이제 반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반에서 막 지루하니까, 선생님, 우리 누구누구, 우리 반에 누구누구 노래 들어요. 막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우리 반에 김은영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이러고 얘기를 하셨다는 걸, 예. 예. 저 친구들이 전해주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너무너무 예. 감사했죠. 네, 이렇게 해서 김은영 씨가 또아의 모아의 멤버가 돼서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아의 모아 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늦음하게 들어간 이제 3기 멤버잖아요. 네. 그리고 이필원 선배님은 원년 멤버시고, 그러니까 노래를 이렇게 같이 맞추다가 무대에서 한번 공연을 하게 되면 어떤 날은 그 가사를 이렇게 틀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필원 선배님이 틀리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제가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좀 억울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듀엣으로 불렀던 노래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가 제 그 김은영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신 게 네, 콘서트 네. 7080이라는 그 네. 음악 프로가 있어요. 네. 거기서 불렀던 썸머 와인을 많이 좀 기억해 주시고. 아예 저도 네.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약속 네. 뭐 그리운 사람끼리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몰래 뭐 주로 이제 부르는 노래는 한정이 돼가지고 그런 노래도 많이 불렀었고, 저 개인적으로 활동을 할 당시에는 이필원 선배님이 솔로곡으로 부르셨던 추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추억이 흘러내려 하는 거기에 예. 코러스를 좀 많이 해서 그 노래도 좀 저는 좀 따로 많이 불렀었죠. 아, 님이 오는 소리도 있었고. 아, 네네. 뭐, 많습니다. 네. 그쵸.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혹시. 네, 저도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네.
약속. 감사합니다. 저보다 또 훨씬 연배가 위신데, 네. 그렇게 안 늙으셨어요? 아니에요. 발론돼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 예. 네. 조명 좀 밝게 해주세요. 아, 참. 저, 박인희 씨는 어디서 뭘 하세요? 지금 박인희 씨는 미국 뭐 방송국에서 방송국장을 한다고 지금 소식을 듣고 있고요. 네. 지금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은 두아앤모아 3기입니다. 제 2기는 평화방송에서 지금 디스크 자켓을 하고 계시는 한인경 씨, KBS에서도 일을 했었죠. 그리고 제 3기가 이제 김은영 씨. 잘 부탁드립니다. Strawberries, cherries, and an angel's kiss in the spring. My summer wine is really made from all these things. I walk in town on silver pearls that jingle too. A song that I had always sing to just a few. She saw my silver spoons and said I passed the time, and I will give to you all the summer wine. Oh, summer wine. Strawberries, cherries, and an angel's kiss in the spring. My summer wine. I tried to butt up, yet I couldn't find my feet. She reassured me with an unfamiliar light, and then she gave to me more summer wine. Summer wine is really made from all these things.
감사합니다. 듀엣에서 솔로로 전향하시면서 네. 앨범을 두 번이나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단독 콘서트도 막 몇 번 하시고 서울이나 지방에서 많이 공연하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네. 설명 좀 해주시면. 네. 네, 제가 2006년에 솔로로 나와서요. 그동안에 앨범을 준비하는 좀 기간들이 있었는데 나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오래 걸렸죠. 그래서 2009년에 2월 달에 자비를 드려가지고 1집 앨범을 만들게 됐어요. 제목이? 타이틀은 그리움을 말하다라는 아, 네. 타이틀을 가지고 좀 포크에 가깝게 접근을 하고 싶었는데 뭐 큰 뭐 성공은 이루지 못했던 앨범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네. 나왔는데요. 팬분들이 좀 그 사이에 생겼어요. 아. 그래서 그 팬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그 후원금으로 2집 앨범이 만들어졌는데 타이틀을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선물이라고 전해드렸는데 그 선물이란 타이틀 안에는 팬분들이 저한테 주신 후원이라 이런 마음들의 선물이 있고 제가 노래로 보답하는 또 선물 이래서 그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선물이라는 타이틀로 2집 앨범을 내놨죠. 아, 저도 2집 샀습니다. 너무 듣고 지금도 차에다 놓고 막 듣고 다니거든요. 아, 예. 어떠셨어요? 너무 노래가 황홀스러워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집에는 좀 편곡을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좀 버전이 1집보다는 풍성한 버전이 좀 많이 있고요. 다양한 그 작곡가 분들의 곡들도 좀 실려 있는데 혼자서 활동하는 가수다 보니까 회사 없이 많이 그 홍보를 못 하고 있는 게 좀 아쉽죠. 좋은 노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노래를 널리 이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적어서 오늘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근데 그 노래 중에서 따라 부르기 어려운 것도 사실 있더라고요. 아, 좀 네. 그런 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부를 때 좀 네. 어려웠던 노래가 있어요.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아, 네. 감성 용어로. 사람들이 은영 씨 노래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럼 어떤 점이 있어서 좋아할까요? 글쎄요, 제가 제 입으로 참 말하기 좀 쑥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네, 그냥 좀 편안하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 좀 편하게 부르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걸 듣는 분도 또 제가 의도하는 부분을 잘 알아서 들어주셔서 그러지 않았나. 더 이상의 디테일한 칭찬은 제 입으로는 하기가 그렇습니다. 팬들의 저기 감성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네. 네. 이렇게 아주 제가 제 입으로 네. 쑥스러워서 못해요. 그렇죠. 팬들이 김영 씨 노래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힘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그대의 눈에서
제가 김원영 씨 그 노래 하시는 어떤 점이 좋으신지. 아, 감성이 좋습니까? 예, 또 착합니까? 예, 또 이쁘죠? 마음씨도 이쁘고 다 이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저 은영 씨 노래에는요 향기가 있고 우리 가슴을 아주 아주 그냥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은영 씨 화이팅! 네, 정말 요즘에 찾아보기 힘든 정말 맑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은영 사랑해요, 사랑해요, 화이팅!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성 팬이 많아서 뿌듯하시겠습니다.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도 잘해주셔서. 이야, 아유, 저도 진짜 아이고, 노래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3집은 언제 나올 거예요? 3집은 언제 나오나요? 3집이요? 예. 3집은 일단 좀 더 있어요. 아, 예. 아, 그때 꼭 기다리겠습니다. 팬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아, 네. 사실 무명 가수인데 이렇게 찾아서 일부러 음악도 들어주시고 또 팬으로서 팬카페 가입이나 또 활동들을 해주시고 또 콘서트장 찾아주시고 하시는 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마도 무명이다 보니까는 대중으로 가기까지 제가 활동을 많이 못하게 되면 지칠 수도 있겠는데요. 보답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저도 활동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꾸준하게 앞에서 좀 지켜봐 주시고 두둔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그런 여성 팬이 좀 계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수 김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